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야 될 얘기는 지금 반도체법으로 인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차트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상단에서 그 얘기가 나와. 그러면 힘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하단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튀어나온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 그 뉴스는 수혜로 인한 반도체법이 수혜로 인한 얘가 종목이 가겠다는 뜻이란 얘기야, 여러분들. 그러면 지수가 이게 올라간다면은 지수는 삼성전자가 간다면은 지수하고 영향이 있다 없다? 있죠.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시장에서 뉴스를 받아들여야지. 이 위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수혜를 준다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뻥카야. 진짜 하단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믿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믿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상단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끝나는 얘기고 하단에서 좋은 얘기는 진짜라는 거야. 그리고 맞아요. 만약에 하단에서 공포를 주는 얘기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면 그건 뻥카인지 아닌가는 차트를 보고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항상. 그래서 진짜 가짜 뉴스를 시장에서 진짜 가짜를 나오는데 그 부분을 내가 체크를 할줄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못 살아남고 뭐 여러분이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꼭 머리다 두시고요.